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서울에 위치한 거북이 샵에 왔습니다. 우리 거북이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근한 파충류이고 집에서도 길러보셨을 텐데요, 이 거북이를 기르다 보면 아무래도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거북이 질병을 치료를 할 건데 바로 쉘롯이라는 질병, 그 다음에 중이염 치료를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은 도착했으니까 한번 바로 들어가서 거북이 종류도 보여드리고 한번 치료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 쉘터, 거북이 쉼터라는 그런 곳인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야야 거북이 엄청 많네. 아 오야야야 오 신기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아 왔으니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터틀 쉘터에 운영하고 있는 김정혁이라고 합니다. 그 저번에 그 뭐였죠, 태영 씨? 네 맞습니다. 그때 잠시 출연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으셨다. 뿅뿅뿅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너무 과분한 칭찬인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오우야 아기 거북이들도 있고 와 너무 귀엽다. 와 여러분들 오네이투드라고 하는 거북이인데 어휴 야 눈망울 너무 이쁘다. 아이고 너무 귀엽죠. 아기 테라핀 눈망울 초롱초롱한 거 봐라. 이런 매력 때문에 거북이 키우죠. 와 여기 지금 하나 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종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거북이가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거의 성체급이고 세줄모들 터틀이라고 하고요. 아 여러분들 이 세줄모들 터틀이 여기 등에 진짜 세 줄이 있어요. 그래서 세줄모들 터틀이고요. 네 단순하죠. 이 친구들은 안녕 모들 터틀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서아프리카 모들 터틀이라고 하는데 네 이쁩니다. 얘네도 이 친구가 제 첫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이제 7년 넘었을 거고. 아 7살. 네, 맞습니다. 와 얘네 진짜 예쁘다. 아, 이 친구들은 스파티 터틀이라고 하고요. 역시 동동답게 이제 보시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친구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옐로우 스파티드 터틀인가? 아, 그쵸? 갤럭시. 갤럭시예요? 네. 아 다르구나. 저는 이게 이렇게 노란 점이 있으면 보통 옐로우 스파티드 서틀이라는데 갤럭시라고 하나요? 아, 얘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인데 은하수 같다고 해서 아~ 그래서 갤럭시 스파티드 서틀이라고. 와 근데 얘네 진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이쁜 그런 친구들이고 이게 제가 이렇게 손을 하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애들이. 그리고 네 먹으려고 옵니다. 네, 온다 온다 먹어봐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얘네는 이제 육지거북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세레베스라고 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수필드 길어진 버전인데. 아, 네, 정확하십니다. 뭐야 여기 구피가 왜 있어? 여기 생각보다 개체수들이 많은데 어? 여기 지금 남생이 꼬리같이 생겼네. 남생이 아닙니다. 오 뭐야 오 여기 진짜 남생이 있다. 꼭 도자기처럼 생겨가지고 저희 매장에 찾아온 손님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 중 하나고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보면 볼수록 진짜 이쁘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거북인데 합법적으로 서류 소지한 분들은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치료할 친구가 우선 이 친구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볼이 네. 빵빵해요. 아 다음에 네. 이게 볼을 애기들처럼 빵빵하게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네. 이게 보시면은 아주 고름이 잘못 가거든요. 아 저희 매장에서 생긴 건 아니고 이전부터 좀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왔으니까 치료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물들을 만져놓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 자체는 오래 걸리진 않는데 네. 머리 잡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좀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 30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쉘롯 치료 먼저. 녀석아 머리 좀 빼라고. 제발 머리 좀 빼줘라. 아. 기다리는 중에 아기 거북이한테 제가 사료를 하나 주고 있거든요. 친구도 아픈 아이여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기야 많이 먹고 잘 크자. 되게 여리여리하긴 한데 주면은 곧잘 받아 먹긴 하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해틀링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쉘롯 치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쉘롯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혹시 왜 걸리는 걸까요? 이거는 수질 악화하고 개체 네. 자체 면역력 약화가 있고요. 근데 이 쉘롯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얘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옛날에 쉘롯이 있던 흔적이고 이게 손톱으로 긁었을 때 이게 파져요 쉽게. 오 진짜요?
이게 고름이 안에 차 있어서 그런 건데 소독을 진행을 해준 거고요. 이 친구들 오줌을 발사한 거거든요. 아 네. 기저귀 밀쳐놓고 거북이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 셸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집에서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사장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 매스라든지 이런 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렇게 치료할 수 있구나 이런 질병이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진짜 거북이 껍질이네 배가 네, 동물병원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아 얘는 거의 초기 증세인 거죠? 네, 아예 초기입니다. 대신에 해주지 않으면 더 곪을 수가 있고요. 아이고 배갑 안에는 이제 혈관이 있어서 저는 지금 피가 조금씩 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독 지금 계속 소독약으로 닦고 계신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거북이야 아프니 미안하다 좀만 참아라 내 너를 위해서란다. 아이고 수고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물속에 바로 넣으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거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아프리카 머드터틀인가요 얘가? 네 맞습니다. 서아프리카 머드터틀이고요. 아까 아... 소개해드렸던 제 첫 번째 거북인데 이 친구가 다른 곳에 있던 사이에 셸라시 걸려가지고 아 여긴가 보구나. 이 친구는 굉장히 셸라시 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복갑에 뭔가 이질감이 있는 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셸라시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런 게 다 되게 깊숙하게 박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엄청 깊숙 특히 이 친구한테 깊숙하게 박히는 거예요. 아 이게는 이게 겉에만 보이니까 모르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가치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지만은 알코올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로르헥스틴이라거나 하다못해 포비돈. 포비돈. 네, 포비돈 빨간 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북이 배갑에서 나온 이제 고름 덩어리인데 이게 뭉치고 해서 계속 염증이 파고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쉘낫을 긁어내고 안을 소독하고 약을 발라서 거의 뿌리를 뽑다시피 약간 사마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당연히 피도 날 거고 지금은 굳어있는 고름이지만 안에 액체로 된 고름도 짜내줘야 되고 되게 좀 힘들고 번거롭고 한 거죠. 이걸 또 잘못하면은 더 반대로 거북이 감염되고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사장님은 경험이 엄청 많으셔서 7년 동안 키우신 거북이를 이렇게 자가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와 힘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고름을 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체 조직을 같이 긁어낼 각으로 긁어줘야 돼서 와 거북이도 많이 힘들겠네요. 이게 정말 깊숙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썩었네요. 그런 게 몸 안에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게 긁어봤을 때 쉽게 파이면은 별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엄청 그냥 딱딱한 그 돌멩이 긁는 느낌 소리가 나요. 이 쉘라시라는 게 조금씩 퍼져있는 것 같아요. 전염되지는 않죠? 네, 전염은 된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 너머로는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썩었나가 굉장히 심하고요. 아, 그럼 진짜 나네요. 진짜 여러분들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래되지? 되게 꼬리꼬리 신발이 이제 비에 젖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약간 그 냄새 안 말랐을 때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냄새 심해서 창문 열 정도예요. 이게 이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커지고 퍼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옆으로 계속 전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북이들이 점점 아프기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고 안쪽까지 점점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정말 깊어지... 아이고 여기가 옆으로 많이 번져있네요. 복갑이 약해져서 이게 깨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쉽게 긁혀지지 않고요. 여기가 엄청 깊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콩나물 약간 썩은 냄새가 나네요.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아이고, 아이고. 보이시나요? 아이고, 고름이 저쪽으로 엄청 많네. 얕아 보였지만은, 네. 쉘럿은 겉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가 없고요. 겉으로 깊어 보이는 부분도 얕은 경우가 많고, 제 경험상 오히려 얕아 보일 때, 그때가 굉장히 깊고 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 영상이고요, 여러분. 치료 방법은 대략적으로 보시면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시다가 오히려 거북이한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 자체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프면은 분명히 막 발버둥 치고 난리 났을 텐데 생각외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차분하거든요, 거북이도. 왜냐면 상체 조직을 막 그렇게까지 손상을 주진 않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티가 안 나지만은 계속 오줌 싸고 있거든요. 아, 이 바닥이, 아, 그러네. 엄청 흥건해졌네. 이거 같은 경우,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위험을 느끼면 오줌을 발사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 작은 몸에서 이런 정도의 고름이 나온다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진짜 제 허벅지에서 이만한 고름이 나오는 거랑 약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고름이 많이 차이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우시는 거북이들 한 번씩 돌이켜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도마뱀 치료할 때 그리고 거북이 치료할 때 입에서 꺼낼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야, 드디어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 약을 바르고 이제 건조시킨 후에 복귀를 시키면 이제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으면서 치료가 될 겁니다. 자, 무튼 이렇게 치료가 우선은 끝났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머드 터틀은 아마 이 상태에서 이제 약품 바르고 며칠 정도 이 친구는 아마 건조를 시켜고 나서 물에 넣는다고 해요. 아유, 수고 많았다. 아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여기 보면은 알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겁나라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선 어두워야하고요. 네네. 다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비춰도 깜깜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속이 좀 많이 차 있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거북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아, 여기는 지금 비어 있죠.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알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아, 빨갛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유정란. 그쵸. 여기 위쪽에 하얀 부분이 기공이고요. 아, 이거는 흰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빨간 부분은 노른자. 노른자가 이렇게 침전하면서 네. 이 위쪽 흰자가 거북이가 형성이 되고 그 노른자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안에 굴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 여기 거북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 거북이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자, 무튼 터틀 쉘터에 와가지고 샬롯 치료를 한번 해봤는데 거북이들 이쁜 거북이들 키우시다가 한번쯤 그런 질병에 걸리셔서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동물병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